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한 과학 수사 26번째입니다. 오늘은요. 미세 증거. 예, 예. 우리가 몇 번 미세 증거를 다뤘지만 이 미세 증거를 통해서 범행 도구를 입증하는 겁니다. 우리가 추정은 할 수 있지만 또 입증이라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교수님.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저희가 다뤄보려고 합니다. 2009년도 10월 달에요. 네. 10월 달에 충남 천안에 있는 한 원룸에서 20대 여성은 안방 내에서 네. 또 40대 남성은 원룸 내 화장실에서 각각 사망한 채 발견됐던 그런 사건이에요. 20대 여성이 안방에서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 이불이 덮여져서 이제 반드시 누워서 예. 사망한 상태였고 근데 남성은 예. 화장실 그 수건 거리에 남자 속옷끈으로 이제 목을 맨 채 사망해 있었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는 뭐 이 자살같이 여겨지죠? 네. 요거 발견은 집주인이 집세 받으러 왔다가 발견을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 시간이 좀 흘렀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정확한 날짜가 안 나온 게 특정이, 10월 때 네. 예, 예. 10월 경이라고 했던 게 네, 예, 이건 뭐 사건을 명확하게 언제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10월 경으로 한 거예요. 예. 먹다 남은 소주 등 음식물하고 과도가 방바닥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과도는 사용한 적은 없어요. 두 가지로 갈릴 수 있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하나는 누가 살해를 하고 나머지 사람이 이제 본인이 자살했거나 아니면 동반 자살을 했거나 이제 그런 사항들을 밝히기 위해서 현장 감식을 이제 하게 됩니다. 범행 도구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범행 도구 과도가 방바닥에 있었는데 사용하는 적이 없었다고 그러는 겁니까? 이거 이 경우는 이제 아마 그 저 칼에 의한 어떤 그 사망 요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경부 압박 질식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경부가 목적을 말하는 거고요. 네. 경부 압박해서 질식사하는 경우는 세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살. 교살. 끈으로 목을 졸라서 살해하는 건 이제 교살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손으로 맨손으로 살해하는 걸 이제 액살이라고 얘기해요. 액살. 네.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거의 타살이죠. 근데 이제 교살은 자살도 있을 수가 있어요. 콜라병 넣어 가지고 돌려서 이렇게. 네. 네,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사 그다음에 엑살. 이제 액살, 그다음에 이제 그 자살일 형태죠. 네. 의사라고 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나무 같은 데 높은 데다가 올가미 만든 상태에서 이제 목을 메고 이제 자살하는 경우 그때는 이제 V자 흔이 생기고요. 네. 그 끈에 의한 사큰 끈에 어떤 자국이 생기기 때문에 현장 나가서 그 매달려 있다 해가지고 형사들이 무작정 이 사람 자살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교살 같은 경우는 거기가 뒤에서 잡아당기기 때문에 일자 흔이 생겨요. 네. 일자 흔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저 자살한 걸로 위장하려고 이렇게 매달아두면 V자 흔이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건 구분 다 되고 그런 거를 이제 한 3개 정도를 경부 압박 질식사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액살은 타살밖에 없어요. 타살입니다. 네. 자기 스스로 본인이 이렇게 목 졸라서 죽은 사례는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도 현장 조사할 때 여성의 목을 집중적으로 봤을 것 같아요. 네. 이 목을 보면 끈 자국 그러니까 일자 흔 교살의 흔적이 있는지 아니면 액살이라고 하더라도 오른쪽 손가락에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오른쪽 손가락 자국과 그다음에 누르는 과정에서 손톱 자국이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여성의 목 자세히 본 것 같고요. 일단 남성은 자살로 추정이 되다 보니까요. 남성이 그렇다면 여성을 살해를 했느냐 그리고 그렇죠. 나서 자기가 자살한 거냐 아니면 동반 자신들이 같이 자살을 했느냐가 이제 포커스이기 때문에 남성의 손, 그 여성의 목을 집중적으로 미세 증거를 채취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원래 이제 섬유 재질의 어떤 흔적을 미세 증거물을 찾을 때는 채취라는 말을 안 쓰고요. 맞아요. 전사라고 얘기합니다. 네. 전사. 네. 찍어낸다는 소리입니다. 네. 여기에 묻어있는 미세흔, 손에 묻어있는 미세흔을 이렇게 찍어낸다. 네. 그래서 뭐 이 전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네. 이 증거물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20대 여자의 목과 그 40대 남성의 손 그리고 그 끈. 끈. 네. 끈을 동일한 제품인지 여부를 보려는 거죠? 네. 아까 그 매달았던 끈이 있잖아요. 그 끈 세 가지에서 전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검을 이제 사인 규명하기 위해서 부검을 했는데 20대 여성 같은 경우는 경부 압박 질식사로 나왔어요. 네. 그리고 20대 여성의 목, 그다음에 40대 남성의 손, 그리고 끈.
여기에서 미세 증거물을 이제 채취한 거, 요거 이제 대조하는 거겠죠. 네. 그렇다면 40대 남성이 엑살을 하거나 교사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렇죠. 거죠. 여기서 예. 만약에 세 가지 성분이 다 똑같다고 한다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법의학적 감정을 하다 보니까 예. 교살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손으로 눌렀던 엑살의 흔적도 보인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끈과 네. 손으로 이제 두 가지가 동반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보통 손으로 하다가 잘 안 되니까 끈을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동반돼서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타인이 끈으로 목을 조르는 교살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은 되지만 손으로 조르는 액경의 기전, 그러니까 엑살 그 형태 액경의 기준 또한 일부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 보니까 피해자 이제 이때부터는 여성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되겠어. 네. 이 여성의 목에서 전사한 섬유하고 범행에 사용된 끈에서 전사한 섬유를 비교 분석을 해서 이제 동일성 여부를 확인을 했더니 이게 맞는 거죠? 네.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는데요. 네. 단순히 우리가 봤을 때 섬유 색깔이 똑같다든지 아니면 섬유 성분이 같다든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재질이 네. 같다라는 게 아니라 이 성분 검사를 철저하게 다 합니다. 끈하고 여성의 목하고 남성의 손에서 나온 섬유 재질이 똑같다. 이걸로 딱 끝나면 이게 너무 재미없죠. 맨숭맨숭하죠. 조금 이따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고요. 일단 부검 나온 거 끝까지 가자고요. 네. 부검 결과를 보니까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 맞죠? 네. 뭐 여성이 끈으로 그 엑살을 시도하다가 끈으로 마무리했다고 하더라도 경부압박 질식사. 본인이 스스로 저 화장실에서 목을 매가지고 목맴사 의사 했다고 하더라도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경부압박 질식사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성 같은 경우는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 스스로 매달면 V자 흔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이 여성 같은 경우는 비교적 수평의 일자형이라고 그러죠. 수평의 선상 표피박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살의 흔적인 거죠. 그러면 이 여성 같은 경우는 타살된 거죠. 네. 그렇죠? 네. 이 여성은 분명히 타살된 거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침입한 흔적 없고 여성은 타살 상태가 명백하고 남성은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을 매서 자살해서 발견됐다면 남성이 살해 이후에 자기도 자살을 한 걸로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여성의 목, 네. 남성의 손, 그다음에 끈, 끈도 아마 본인이 맨 걸 거예요. 네. 그 끈의 재질에 섬유 재질을 가지고 이제 그 미세 증거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어떤 경우는 그것만 가지고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 경우는 뭐가 있었냐면 색깔이 각각 달랐어요. 이를테면 끈이 적색하고 뭐 파란색이 섞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염색 과정에서. 네. 그러면 미세 증거물이라고 하더라도요. 색깔의 그 어떤 그 차이가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색의 면섬유의 부분적 탈색. 네. 이게 이제 양쪽에서 손, 목 이런 데서 다 발견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 끈이 맞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은 절대 없답니다. 그런 경우는. 네. 네. 왜냐하면 그냥 뭐 새 거면 상관이 없지만 이미 탈색돼서 그렇죠. 부분적으로 빠져나간 부분이 서로 일치를 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적색하고 청색이 겹치는 부위 같은 게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네. 이거 사실은 미세 증거물 우리가 채취 전사 많이 하잖아요. 근데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동일 재질이라고 판단은 되나 명확하지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명확하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그 끈 자체가 어떤 그 적색하고 청색이 적정하게 섞여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이런 경우라면 미세 증거물 전사해가지고 아주 증거로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죠. 똑같이 목에서 발견된 그 이 올, 실의 그 어떤 그 올이 빨간색이라고 그래갖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네. 어느 정도 새 것과 헌 것의 그 탈색 정도가 다르고 어떤 옷 같은 경우는 빨간색과 이번 사건처럼 적색이 겹치는 부위도 있고 그 겹치는 부위는 그 단정 지을 수가 없다고 그러네요. 빨간색도 아니고 정색도 아니에요. 애매한 부분은 아마 합쳐지니까 그렇겠죠. 흰색과 검정색을 섞으면 회색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도 없는 게 그 경계 단면 있잖아요. 네. 빨간과 이 파랑이 합치는 이 단면의 섬유 어떤 그 이 올에서는 전혀 좀 그 무관한 색깔이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수치를 만들어 놨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진짜 과학적이고 네. 이게 정말 객관화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남성이 여성을 살해 후에 본인이 자살한 거. 이건 살인사건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물론 뭐 여성이 살아생전에 동의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은 뭐 촉탁살인 뭐 이런 말도 쓸 수 있겠지만 뭐 이거는 의미도 없고요 법적으로 어차피 공소권 없으면 처리되니까. 네, 근데 제가 추정하기에는 일단 술을 먹었던 흔적이 있잖아요. 예, 예, 그렇다면 예. 객관적으로 술을 먹었다고 한다고 한다면 객관적으로 서로가 의사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온전한 상태의 의식도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이불을 덮어줬다든지 이런 행위들로 봤을 때 그리고 본인은 안방이 아니라 욕실에 가서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는 저는 우발적으로 살해를 하고 나서 살해한 걸로 보여요? 네, 저는 살해한 걸로 보여요. 살해한 걸로 보입니다. 이거 뭐 이른바 얘기하는 그 두 사람의 의사 합치에 의한 자살, 뭐 이른바 얘기하는 동반 자살이었다면 한 자리에 대다수 같이 있어요. 네. 그리고 한 자리에 동시에 사망할 수 있는 수단을 씁니다. 네. 일반적으로. 네. 근데 이 경우라면 제가 볼 때는 술 먹고 뭐 이런 과정에서 어떤 마찰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여성을 본인이 그 제가 보니까 살해 의지가 공고하잖아요. 처음에는 목을 두르다가 손으로 나중에 그래도 잘 안 되니까 끈을 사용해서 여성을 살해하고 이랬다면 이건 살해 의지가 있는 거예요. 우발적이지만. 네. 그 이후에 이제 당황해가지고 본인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적발될 거고 희망 없다고 보니까 화장실에 가서 따로 별도로 이제 목을 맨 거로 보이거든요. 이건 제가 볼 땐 예, 타살입니다. 우발적인지 계획인지 뭐 그 여부는 뭐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거는 이건 타살 이후에 자살로 보입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에 대해서 그렇죠. 보지 못하는 그 죄책감과 또한 그 동시에 뭔가 이 상황을 피하고 싶어하는 맞아요. 뭐 회피하고 싶어하는 회피한 마음과 죄의식이 같이 동반돼서 다른 장소에 가서 뭐 확실한 방법으로 보통은 뭐 진짜 목을 매는 뭐 수면제는 보통 안 먹더라고요. 예, 예. 그런 경우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이 사건은 그렇게 해서 이 정밀한 부검 결과하고 미세 증거물 이제 이른바 얘기하는 부분적 탈색 이걸로 100% 일치로 본 겁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세한 그 흔적을 찾았다고 그러면 그냥 100%라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절대로. 네. 그것도 또 각각 다를 수 있어요. 네. 같이 특히 생활하는 가까이 그 한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인 경우는 뭐 목이건 손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네. 옷 성분의 오리.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좀 다르죠. 그래서 끈하고 일치하는 여부를 기가 막히게 부분적 탈색으로 밝혀낸 겁니다. 네. 오늘 너무나 뻔한 얘기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은 정말 정밀하게 과학 수사가 이루어낸 계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예. 네. 예. 교수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